안녕하세요. 라이프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삼성 SDI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22위와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종목들을 비교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CJ, 신라젠, 헬스스미스, 메리톡스 5위까지 해보겠습니다. 주본 기준으로 비교를 해왔습니다. 최근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 깊이에 비해서 삼성 SDI는 조금 견조한 편입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추가로 오른다 그러면 SDI도 좀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죠. 이 강하게 빠졌는데 SDI는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경우에는 SDI에 비해 상당히 많이 빠졌죠.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SDI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이오 대표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 17년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 계속 빠지고 있죠. 삼성 SDI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경우에는 같은 2차전지 주죠. 하지만 지금 유가 관련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비해서는 약간 힘이 딸리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비슷한 패턴이죠.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에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면 SDI보다는 추세가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의 모습, 월봉으로 비교해 보시면 지속적으로 같이 왔는데 최근에 모비스가 좀더 강하게 올라오고 현대차는 좀 꺾이는 모습이죠. 현대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이 전망이 좋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1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최근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AI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더 상승한다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갈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가 상위 22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17년 이후에 빠졌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 단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추세를 꺾이지 않았다는 것 차이점이죠. 삼성 SDI가 현재 시가 상위 종목에서 주도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빠지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8년에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빠졌고 지금 현재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LG생활건강이 삼성 SDI보다 훨씬 강했던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14년부터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죠. 최근에도 SDI 대비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 패턴에서 누가 먼저 강하게 상승할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KB금융도 같은 패턴이죠. 힘이 없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상장이 요 상승이 너무 가해지 않았나. 지금 그래서 다시 대가격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삼성 SD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또. 기아차 같은 경우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종목 중에는 기아차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봉을 보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많은 상승분이 좀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제 상승하는 초입이라고도 보일 수 있네요. 향후에 어느 정도 상승할 건지 봐야 될 상황입니다. 삼성 SDS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힘이 약한 부분이 있죠. 월봉도 한번 보시면 SDI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죠. 최근에. 하지만 SDS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AI나 이런 종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하고 좀 비슷하죠. 최근에 유가가 조금 많이 빠져서 좀더 빠진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노베이션 월봉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나오죠. SDI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노베이션은 좀 많이 빠졌죠. SK 이노베이션은 그 2차전지보다는 국가 상승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SK 같은 경우 동일하게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스닥 상위 종목 비교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SDI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다음은 CJEMM 계속 비슷하다가 최근에 꺾이고 있죠. 바이오 종목 신라젠 꺾이고 있죠. 헬릭스미스 이 종목은 이 부분에서 좀 강하게 올라와서 최근에 꺾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유지된다 그러면 추가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이네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꺾였다가 지금 쌍바닥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승해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20개하고 코스닥 5위 종목까지 비교를 했는데요. LG생활건강 정도가 SDI하고 좀 겨눌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정도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삼성 SDI보다는 반대로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식 중 삼성 SDI가 가장 강하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한 업체들하고 비교 내용입니다. 배터리에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파나소닉의 그래프입니다. 1년간 그래프인데요. 최근 1년 동안 삼성 SDI는 유지하고 있는데 파나소닉은 지속적으로 빠졌죠. 지금 거의 40%까지 내려와 있는. 글로벌에서도 배터리 주도주를 SDI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테슬라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올해 1년간 테슬라 종목이 약간 지금 처져 있는 상태죠. 마이너스 40%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복귀한 상태. SDI가 훨씬 강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전기차 관련 글로벌한 업체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이 BYD입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올해 40%까지 상승한 상태고 최근에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대장주는 BYD다. 전기차 관련된 거는 BYD다. BYD가 배터리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BYD가 가장 유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 배터리 업체로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가 CATL입니다. CATL하고는 올해 추세는 뭐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삼성 SDI 오르면 CATL이 내리고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요 부분에서 좀 따라갔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지금 크로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로벌하게 이제 펀드들은 이거를 곧 교차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참고하시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글로벌에서도 2차전지 주도주라고 보고 있다. 자, BYD는 전기차와 같이 생산하지만 CATL, BYD, 삼성 SDI 이세 가지 종목이 전기차 배터리의 주도 종목이다. 전기차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실적만 이제 받쳐준다면 지속하고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